이번 곡은 마룬5의 This Love 어쿠스틱 버전입니다. 사용된 기타는 타카미네에서 가장 고가의 모델인 TMV360 모델이고요. 중간중간 베이스라인과 기타 리듬을 한번 같이 해볼 테니까요. 자세히 들어보시면서 이 리듬을 한번 같이 연주해보세요. 예, 절 부분과 인트로는 같은 코드 진행으로 가고요. 중간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건반이랑 베이스 가는 라인을 같이 쳤어요. 자, 이 라인을 같이 하시려면 일단 코드가 원곡에는 코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G 다 하이 코드로 잡으셔야 돼요. G 메이저, 그 다음에 바로 밑에 C 마이너, 그 다음에 반드시 요 줄 쪽에서 F 마이너를 그대로 이동을 해주세요. 그래야지 그 라인이랑 잘 맞거든요. 자, 여기서 F 마이너로 이동하시려면 여덟 번째 프렛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죠? 그다음에 다시 아까 G 코드 잡았던 그쪽으로 와서 G7으로 잡으세요. 자, 처음에는 라인 없이 이제 여기서 라인을 같이 섞으셔야 되는데, 자, 한번 느리게 해볼게요. 셋, 넷. 예, 중간에 이제 라인을 넣으시려면은 여기까지만 쳐주시고, 그 다음에 옥타브 톤 라인. 여기 옥타브 톤 주법은 파워 코드랑 비슷한데요. 여기와 파워 코드는 여기를 잡는데 얘는 한 줄만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. 여기서는 C와 레를 옥타브 톤 주법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C 마이너. 자, F 마이너로 가시기 전에는 이쪽에서 여기 C 프렛으로 옥타브 톤을 올라와 주세요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음 내려와서 바로 F 마이너 잡으세요. 하고 다시 옥타브 톤이 여덟 번째 프렛에서 여섯 번째 프렛으로 하고 바로 G7. 여기까지입니다. 자, 후렴 부분 코드도 제가 약간 간소화시켜서 했어요. 자, C 마이너 7. 자, 요 코드 모양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. 6번 줄에서 C 근음 여덟 번째 프렛 여기 중지로 잡으시고요. 그다음에 아래 2, 3, 4번 줄 여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으세요. 그럼 이렇게 되겠죠?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.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C 마이너 7, 그 다음에 F 마이너, 그 다음에 B 플랫, 그 다음에 E 플랫. 리듬은 예, 저는 E 플랫에서 여기 근음을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. 다시. 테크닉으로 꾸밈을 줬어요. 그래서 하고 이런 식으로 예, 요거는 굳이 안 넣어주셔도 돼요. This love has taken me down. 이런 식으로
치고 C-7 그 다음에 F 메이저 그 다음에 A플랫 가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다시 반주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. 예, 절 부분 리듬이랑 간주는 똑같아요. 예, 이런 식으로 느리게 연습을 하시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. 여기까지입니다. 예, 왼손 운지가 살짝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. 예, 하이 코드에서 옥타브 라인 한번 잘 봐보세요. 처음부터 중간부까지 한번 왼손 운지만 보여드릴게요.